부산동 동화살입니다. 이옥살입니다. 이옥살. 이거는 이칠이자예요. 이칠. 이 옥자는 집이에요. 집. 집에 대한 이치. 집에 대한 생각. 집에 대한 이론. 집에 대한 이치. 이론, 생각.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럼 이 설은 한문으로 쓸 때는 이걸 수필이라고 해요, 수필. 수필은 뭐냐, 수필. 부수자에 따를 필이에요. 붓이 따라서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에요. 형식이 없는데 글 쓰는 형식만 가르치면 돼. 그러면 이 수필, 이 무형식인데 그런 형식이 있는 건 뭐냐? 시, 소설, 희곡. 희극. 희극은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어요. 희곡. 연극 대본. 시나리오, 영화 대본. 그런데 이 시나리오, 희곡이나 연극이나 영화는, 소설은, 이건 갈등이 있어요, 갈등. 세상과 세상의 갈등, 사람과 사람의 갈등, 사람과 세상의 갈등, 사람과 집단의 갈등,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있다고. 갈등.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에. 그래서 이렇게 등나무 벤치처럼, 칡처럼, 칡이라는 나무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이제 갈등이 있어요. 이 시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쓰니까 서정이라고 해요. 서정. 서정 연극. 감정을 서술한다고. 감정. 나의 감정. 그래서 세계의 자아화라고 해요. 세계의 자아화. 자아. 자, 나 자자 나 자. 그러니까 세계를, 세상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변화시켜서 자아화해서 내 생각을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아니까 화자예요, 화자. 말하는 자. 내가 말하는 자예요, 화자. 근데 소설은 갈등이 있는데 이걸 써나가. 누구 기준에서 쓰느냐 하는 서술자가 있는 거야, 서술자. 세상과 나의 갈등이야. 이거는 세계와 나의 자아하고. 그러면 이건 뭐냐? 내 생각인데 이내 생각을 세상에다가 발표하는 거야. 그 자아의 세계화는 수필이야. 자아를, 내 생각을 세계화 시키는 거야. 이거는 세계를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감정을 쓰는 거야, 감정. 경치를 보고 쓰면 서경시. 감정을 쓰면 서정시 이런 것처럼. 이거는 자아가 세계화가 되는데, 이 세계화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의 경험이 있어야 돼. 뭐라고? 나의 체험 경험. 험자가 들어가. 뭐라고? 체험 경험. 근데 이 체험 경험을 깨달음이 있어야 발표하지. 내가 깨닫고 교훈을 느낀 거.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교훈이라고, 교훈. 교훈을 서술한 거야, 교훈. 그게 교술 장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설은 뭐라고, 설? 옛날에 요 설이라는 장르는 고전이야, 고전. 고전에 나와. 그러면 고전의 수필의 종류는 뭐냐? 설도 있고, 사두부 있고, 부두 있고, 표도 있고, 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한문 글자 문장 쓰는 종류야. 기, 표, 부사, 설, 슬,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슬견설, 무슨 설 이렇게 나오면 다 수필이야, 수필. 고전에서 수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교술 장르니까 교훈이 있다고, 교술 장르. 그죠? 그럼 뭐가 있어요? 체험 경험이 꼭 있어야 되지, 험. 뭐라고? 이옥설이니까 이치야. 집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 집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치를 통달했지, 이론을. 그래서 깨달음은 이야. 집은 옥이고. 그래서, 무슨 옥, 경로 가면, 냉면 파는 집은 무슨 옥, 이렇게 하는데, 유명한 거 있는데, 무슨 옥, 냉면집. 그제, 고깃집, 무슨 옥할 때, 옥이야, 옥. 집옥자. 그러니까 집에 대한 경험과 그거 집을 고치면서 느낀 깨달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럼 뭘 유추했냐? 행랑채나 뭐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옛날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문감방이야, 여기 대문이 있으면. 여기가 문감방. 문 사이에 있는 방. 문감방. 그다음에 여기는 안채.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요게 행랑채 문감방이라고 그래. 여기 누가 하인들이 머물든지 손님들이 머무는 집 방이야.
이렇게 집이 주르륵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면 마당 가운데 있고 이해됐어요? 네. 이걸 고치면서 이 행랑천을 수리하고 고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뭐라 뭘 고쳤다고요? 행랑채를 고쳤어. 근데 잘못을 알면 빨리 고쳐야지. 이 주제로 봤을 때 행랑채라는 게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게 행랑채죠. 왜? 단일행. 왔다 갔다 하는 한 여행객 묵는 방 행랑채. 한 채, 두 채에서 집. 집을 얘기하는 거야. 행랑채를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고치자. 그러면 물도 안 새고 그럴 텐데 이걸 잘못돼서 이걸 안 고치고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어? 나무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쓰고 벽지도 다 문제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아 잘못을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 자, 행랑책이었는데 이걸 안 고쳤어. 안 고치니까 이게 박살이 났어.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걸 안 고치든지 안 고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은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거를 이 행랑채 수리에서 느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요 A, 행랑채가 잘못돼갖고 박살이 난 것처럼 나쁜 일, 어떤 일도 잘못됐을 때 잘못하면 박살이 나지. 그래서 A와 B처럼 다른 것들도 C 하면 D가 돼요. 이것처럼 같이. 이거를 유비출이라고 그래. 유사하고 비슷한 걸 추리한 거야. 이치를 추리한 거야. 그게 뭐라고? 합쳐서 유추라고 해요. 유추. 유추. 그래서 유추적 발상, 생각을 한 거야. 됐어요? 이거 네. 맞네요. 수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과 깨달음 이렇게 두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자, 뭐라고요? 퇴락한, 쇠락한. 쇠락하고 약해지고 퇴장하는 것처럼, 후퇴하는 것처럼, 후퇴, 퇴장하고, 이제 약해진 행랑채라는 집을 수리해야 돼, 고쳐야 돼. 고치는 과정에서 뭘 느꼈냐면,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뭐냐면, 아, 이 몸도 아픈 데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못 고치죠. 네. 똑같이. 나라도, 잘못된 데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어떻게 난리 나죠? 네. 이렇게 몸과 나라의 정치 사실로 확대됐으니까 행랑채를 안 고쳤더니 박살 났습니다. 몸을 안 고치면 박살 나겠죠? 나라도 안 고치면 박살 나겠죠?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야.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을 얻으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요? 유사한 거 비슷한 걸 가지고 그 원리를 유사하고 비슷한 걸로 추리해야 돼. 그래서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려면 나누어서 해석하고 봐야 돼. 대상은 거기에 나오는 목적어, 어떤 것을 자기를, 자기 자체를, 그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해야 돼. 분석하고 해석해 볼까요? 퇴락한 행량체예요.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물샐 때 고치면 바로 하면 한 번만 이렇게 기어장 하나만 가르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뒀더니 밑에까지 가서 여기 나무도 썼고 여기 뭐라고 장판도 벽지도 썼고 장판도 썩어갖고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들이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야. 됐나요? 네. 그러니까 대상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자 사람의 몸도 비슷할 것 같다. 몸을 아플 때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나중에 수술하고도 못 살잖아. 더 확장해보자, 확장. 요거는 유추야, 유추. 여기서. 유비추리. 유사하게 추리한 거야, 몸으로. 근데 이 유추한 거를 더 확대해서 생각해. 이 몸만 그러냐. 나라도 그럴 것 같다. 나라의 몸을 정치하는 일에 적용해보면, 나라의 일도, 이거 처음에 잘못됐을 때 살짝 고치면 되는데, 안 되면 잘못이 계속 쌓이지. 나중에 못 고치게 되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일상사의 체험 경험이 몸으로, 유비추리가 되고 요걸 확대했더니 나라에도 적용이 되더라. 확대 적용되는 생각의 과정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집을 고치는 이치에 대한 수필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는 이치에 대한 수필.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일상적인 체험을 먼저 서술하고, 이걸 먼저 서술한 거예요. 뭐라고요? 경험 체험을 쓰고,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낸 교술 장르가 수필이다. 그게 교술 갈래의 일반적인 구조다. 그래서 2단 구조다. 그래. 몸이든, 그게 몸이 사람이잖아. 정치든, 문제를 발견하면, 뭐, 미루어 놓지 말고, 즉시 바로잡아야지. 안 그러면, 물이 새듯이 나쁜 점이 주르륵 해서 나머지를 다 망가뜨린다. 됐나요? 네. 자, 교술갈래의 특징. 그때그때 적절한 형식을 사용하여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관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다 똑같습니다. 이걸 표현하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뭘 줘요? 교훈을 줍니다, 교훈. 독자들에게 친숙한 사실, 아, 경험한 거, 짚고치는 일은 뭐 특이하, 친숙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 어른이 돼서 짚고치고 이런 거 보거든, 살면서. 그 경험을 활용합니다. 근데 짧게, 뭐 지루하지 않게 인상적으로, 인상은 뭐라고요? 상, 생각을 인식하게 해서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잘 전달합니다. 생각은 뭐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라면 이 느낌은 감성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성과 감성을 다 결합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일상적인 체험을 먼저 서술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니까 이게 유자예요. 유도한다, 유도한다. 근데 그걸 비유하면서 추리한다. 이치에 맞게 추적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추적한다. 그래서 교술의 갈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술은 뭐예요? 교훈 서술. 유비는 뭐예요? 유사한 거, 비슷한 거. 퇴락은 뭐예요? 쇠락하고 후퇴해서 약해지고 아니면 헌 것이 돼가는 거. 경륜은 경험. 경험과 윤리. 경험, 체험. 이렇게 얘기할 때 경륜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혹설이었습니다.